안녕하세요. 인천의 금대신당입니다. 부모가 자녀를 가로막는 그런 사주도 있는지, 그런 사주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. 옛날에요. 저는 아버지랑 엄마랑 일찍 이별을 하셔서 8살부터 거의 정식적으로 엄마하고 살았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 점을 보거나 그러면 엄마하고 일찍 헤어지라 그랬어요. 그러면 제 사주로 볼 때에는 타향으로 떠돌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죠. 그리고 엄마도 내가 있으면 엄마가 되는 일이 없다 그래.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가 자식 사주를 막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. 근데 부모가 자식의 앞을 막는 경우는 없어요. 단지 두 사람의 사주가 센 거야. 자식도 세고 부모도 센 거야. 그런 경우엔 너도 좋고 나도 좋기 위해서 일찍 분가를 하는 거죠. 시골에서 뭐 서울로 온다든가 이런 것도 일찍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. 좋은 예를 들면. 그리고 엄마가 신의 사주를 갖고 있어. 자식도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. 한 집에서는 계속 부딪혀 시끄러. 어쩌다 한 달에 한 번,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집에 오는 건 괜찮아요. 그럴 경우는 좀 이렇게 분가를 해서 사는 게 좀 좋고요. 근데 만약에 부모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내가 가로막아서 안 된다, 뭐가 안 좋다 이러면은, 옛날 엄마들 그랬죠. 나 때문에 네가 되는 게 없어. 맨날 자기 탓이래. 왜? 자기가 사주 팔자가 사납다라고 생각을 하거든. 요즘에 엄마들이 그러는 거 봤어요? 요즘 엄마들 안 그래요? 요즘에는 요 띠구만만 좀 살짝 좀 맞춰봐도 같은 라인의 아래 위층에 살아도 돼요. 그것도 분가야. 그렇게 따로만 살아도 충분히 안 맞고 서로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진짜로 우리 자식을 가로막는 사주라면 그거를 좀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? 방법이 있어요. 충분히 있어요. 저 찾아오세요. 제가 일러드릴게요. 여기서 말씀 못하고 그건 안 알려줄래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자식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분들한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. 세대도 바뀌고 이제 부모가 자식의 앞을 막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틀립니다. 그러나 상충해진 띠라든가 이런 띠들은 이렇게 앞뒤로 살아도 위아래도 살아도 그래도 분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그렇게만 맞춰주시면 사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런 게 너무 걱정이신 분은 상담 와주세요. 제가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막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